야. 오씨, 우와. 아, 이런데 열고. 그러네. 와, 저 뭐야? 미쳤다. 한 채 더 사야 되겠다. 이건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거 해볼 것인가? 굉장히 특별한 손님 모시고 또 굉장히 거대한 제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TV 이 누추한 곳에 방문한 바로 그 사람은요! 트레저의 현석군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가워요. 네, 상추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상추입니다. 트레저의 리더 현석이라고 합니다. 아... 아유, 안녕하세요. 최근에 현석군이 피밍아웃을 하면서 피규어 씬에서 굉장히 핫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입문하게 됐어요? 컬렉션 아닌 컬렉션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헤어졌어요. 연생 때인데 네. 팬데믹 일어나고 못 나가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모았던 장난감들을 보고 이거다, 아,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코스베이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아니, 현석군, 뭐, 그럼 어느 정도 컬렉션인지 아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네. 같은데, 공개 가능해요? 저는 공개 가능하고, 안 그래도 피규어 관련해서 브이로그 찍었어요. 진짜? 네, 아마 이 촬영이랑 비슷하게 올라오거나 혹은 조금 뒤에 올라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영상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뜯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 허리도 좀 안 좋기도 하지만 아껴뒀던 건데 재징 디오라마스의 배트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6분의 1 스케일이어서 좀 그러니까요. 큽니다. 들어올릴까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이게 카톤박스 째로 일단은 갖고 왔어요. 와, 아, 뭐야 이거? 그죠? 와, 실물 본 적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89 배트맨 거기에서 이제 보름달에 이렇게 쫙 한번 떴다가 이렇게 쫙 가고 조커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공격도 못했던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배트윙, 네, 비행기 되겠습니다. 팀 버튼에 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다. 네, 예, 이게 뭐 무슨 뜻인가요? 드릴 어이, 템플레이트 사이즈 체크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건가? 오, 오. 업앤다운 오! 에이. 맞아! 여기 드릴을 이렇게 세 개 뚫어라. 에이. 글로벌 스타는 다 한다. 아, 이거 한다 이거. 영어를 나도 초보 많이 했는데 이 위에 이게 뭐... 오. 날개인가? 우와, 날개인 것 같은데요? 오우야 날개 한 짝이 지금 이만합니다. 이야, 네, 진짜 성이 무통만.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좋은 거는 보니까 잭이 있다라는 거는 네. 여기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뭔가 웨더링들도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잘 들어가 있어요. 저스티스 리그 배트모빌 네. 초반에 만드실 때여가지고 네. 뭔가 조금 도색도 그렇고 네.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몇 번 이제 피규어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네. 이게 좀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지금 무슨 어, 너무 페인팅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박스 이렇게 살짝 세워주실 네. 수 있어요. 이렇게. 우와. 박스가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고 배트윙이라고 써있어요. 6분의 1 배트맨이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네. 타놓을 수도 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 네. 일단 한번 엎어서 네. 우와. 꺼내볼게요. 우리 때 배트맨 마크가 딱 이거거든. 우와, 야 센스! 봐요. 이거 센스 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 어렸을 때 저는 또 코믹북도 봤었어가지고. 아, 봤구나. 다크나이트를 먼저 보고. 그치, 그치. 팀 버튼 거 보고. 그 뒤에 배트맨들도 혹시 봤어요? 자, 넘어가시죠. 구성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긴 하네요. 그니까요. 날개랑 본체랑 그 다음에 이거. 네. 와. 와, 씨. 야, 이렇게만 두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뭐 팀버튼만의 이런 곡선들이 맞아. 너무 저는 좋아요. 배트모빌이랑 요거랑 누가 봐도 같은 시리즈의 같은 비이클이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요거 달아볼게요. 네. 이게 달아야 또 예쁠 것 같고 이제 요렇게 연결을 해놓고 요 안으로 살짝 숨겨서 이거 빠진다. 볼트너트가 있나 보다. 뭐가 이렇게 많냐? 뭐 많은데 이거. 뭐가 많은데 키트가? 와, 뭐 어댑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아~ 쉽게 생각했는데 잠깐만 뭐가 아, 그쵸. 뭐 어림없지. 아, 이게 씨,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근데 진짜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는 네. 110V 쓰잖아요. 아~ 어댑터를 넣어줬네. 와, 이런 센스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기 설명서 있어요. 오케이, 설명서 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와, 네, 하나씩 열어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와, 귀여워. 아,
아, 이런데 열고 그러네. 와, 저 뭐야? 미쳤다. 여기 이렇게 열리거든. 그러면은 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끼면 꽂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그거예요. 저 철봉을 여기 가운데 끼는 거였대요. 그래. 아, 그래서 야, 접지가 그래. 약했구나. 어쩌지 좋고. 오. 와. 뭐 조금 오타쿠스러운 건데 네. 가오가이가 갑자기 할때 가오가이가 몸통으로 이거 아. 기차가 들어가거든요. 네. 마치 이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여기 이쪽인 것 같고. 네. 저 아, 그쪽일까? 오, 그럼. 오. 아우, 뭐 깔끔하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 싹 들어가도 그 느낌이 오.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얘인가? 네네. 아, 자석. 오, 자석. 오, 다 해봐. 이거 오, 네. 해봐. 자석이 제일 좋아. 이건 뭐야? 이건 어디야? 아, 이거 아니면 그 스탠드를 먼저 세워야 될까요? 스탠드를 그래도 세워두고 해야 되나? 이게 아래쪽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와. 아, 처음에 이거 딱 그냥 꺼냈을 때만 해도 아니 금방 가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겠네. 이게 뭔가 딱 끼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어, 됐다. 오케이. 이거도 바닥에 자석으로 끼우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이 버전이 있고. 아! 닫힌 버전 두 개네. 아, 두 개를 주셨구나. 아,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들어가고. 여기 기관포 같은 게 여기로 들어가고. 우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밑에 덮이기 전에 날개를 하면 되는데. 그쵸.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요 안으로 살짝 숨겨서 맞추는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갈래요? 아, 됐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고정을 이제... 해볼게요. 아래쪽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 깔끔. 이게 뭘까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 오와 와, 센스 이히 맞아 자석으로 막 뚝뚝 붙네. 와, 대박. 야, 멋지다. 이거 하나 넣었다가 또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입체적으로 변하네, 그죠? 네. 이러면 일단은 완성이 된 것 같고. 네. 코피 한번 열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게요. 열었어. 이야. 야, 그대로 구현해놨는데요? 요거 봐봐. 와, 씨. 와, 형! 와, 형! 타는 거에서 조종관 네. 요거 하나가 사실 포인트였거든. 아, 그쵸. 이거 이걸로, 딱 슥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믹이 이거 왜 나에 없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열리더라고, 플랩이. 아, 그쵸. 이게 뭔가. 요런 식으로. 와. 각도 조절이 네, 가능한. 된다. 이게 또 빼주고, 요거. 진짜 예쁘다. 사실 레고 배트윙도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네. 비교 한번 해볼까요? 레고 배트윙이랑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레고 배트윙도 굉장히 크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애기죠? 날개에 네, 완전히... 딱 하나도 안 되네, 그죠? 디테일들이 이렇게 날개 세 개 올라와 있는 거, 박쥐 모양의 이런 배트 날개 플랩들까지 비슷해서 그러니까. 원작 고증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발칸포 요게 얘는 두 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요거는 하나는 생략되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니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봐야 굉장히 예쁜 배트윙이 보여집니다. 누가 봐도 박쥐 모양, 요 날개, 머리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박쥐 머리가 이렇게 있다가 콕핏으로 가면서 양쪽에 환풍구 같은 거 이런 부분들 보이고 날개가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날개는 좀 잘 안 보이죠? 약간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테나 같은 요 날개가 하나 들어가 있다.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배트윙이 6분의 1 스케일로 이렇게 크게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보시면은 옛날 추억 돋으실 것 같아요. 아, 요 각도가 참 예쁘네요, 그렇죠? 박쥐가 벽에 붙어있는 요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박쥐 꼬리 쪽에 있는 요런 쉐입들이 영화상에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피규어로 보면은 보입니다. 아, 참 예쁘다. 꼬리부터 위에도 볼륨감이 딱 있어주고 콕핏을 지나면 박쥐의 머리가 보여지고요. 부메랑 같기도 한 배트윙의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려봤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저 피규어를 한번 태워볼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야~ 이게 닫혀야 되거든. 그쵸. 대라. 된다. 아, 불 때문이야. 불 때문이야? 아, 됐어. 이 정도면 아, 됐잖아. 이 정도면. 뭐. 아, 이 정도면 나쁜. 괜찮은데요? 예전에 막 안 들어갔던 것도 생각. 오. 와, 나 플래시 때문에 아, 그래요, 다시 맞아요.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 채 더 사야 되겠다. 이게 얼마예요? 정확하게 201만 원 줬어요. 낙찰. 이건 안 갈 수가 없겠는데요. 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못으로 이거 벽에다가 걸어라 라고 좀 세팅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라이트가 앞에 두 개 들어오고요 아래쪽에도 앞쪽에 두 개 들어와요. 와 이 안에 다 들어와요. 쿠프 쪽 네 여기도 라이트가 다 들어옵니다. 이 배트맨 그러네요.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사이드에도 빨간 불들이 다 들어옵니다. 맥시멀과 미니멀의 조화가 깔끔하게 딱 잘 되는 느낌? 웨더링도 적당히 잘 들어간 것 같고 페인팅도 이전의 제품들보다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영화랑 판박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또또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뜻상 또또로 하면 이야 원래는 메인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거 또또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뜻상 또또로 하면 와 해버렸다. 괜찮아 예. 이게 딱 안 잡히는 게 조금 아쉽긴 해. 얘 때문에 정말 많이 모으는 헤비 컬렉터이기도 한데 네. 이 정도 헤비한 제품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만진 큰 피규어들 그것들이랑은 확실히 탈 것이 새로운 맛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배트윙이기 때문에 네. 숙소 가서 조금 자리를 멤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자꾸 멤버들을 저기 3인 1실로 집어넣고 피규어방을 꾸미겠다라는 뭔가 그런 계략이 네. 있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보고는 100배 더 멋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카메라에 못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레저 퍼포먼스도 TV로 보는 것보다 콘서트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오셔야죠. 더 100배 더 좋잖아요. 네. 아, 200배인가 그거는? 100% 라이브에다가 마무리 콘서트이기 때문에 야무지게 해야죠. 우리 트레저 콘서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 지금 해외 투어 다 마치고 이제 몸 건강히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우당탕탕 왁자지껄 재징 디오라마의 6분의 1 스케일 배트윙을 한번 우리 트레저 현석군과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상추였는데 네. 개탄 상추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매번. 아니에요. 진짜 너무 고맙고 또 오늘 리뷰한 배트윙은 장담은 못합니다만 네, 벽을 이렇게 뚫을 수 있으면 네. 전시에서 여러분들 또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트레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문이 뭐? 있어요. 이게 그때 미쳤다! 잠깐만! 어떻게 구했어? 제가 읽는 걸 까먹고 아, 또 샀어? 썼었어요. 나 이거 요즘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선배님 뵈러 왔을 때 이걸 드려야겠다. 로얄 가드입니다, 여러분. 네, 두 개. 방금 나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티났나? 일단 미안하고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따가 방송 끝나고 하면 준비해. 아니 사실은 선물을 이렇게 한 채를 드렸는데 이걸 주셔가지고 선배님께서 네. 제가 이게 없었거든요. 없는 것들이나 또 저도 중복되는 거는 이렇게 좀 선물로 주고 싶은데 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만 없었어요. 예, 그거 제가 선물로 네. 좀 드렸으니까. 근데 뭐 약속합니다, 너무. 네. 아니요, 아니요. 이것도 어머! 추가 아~ 선물에 이제 저희 미니 앨범 킹콩 때 미니 앨범. 네. 고마워요. 이거랑 호스트 티켓을 나 무조건 갈 거야. 나 스케줄 매니저 초대드리고 싶어서 원래 없다고 스케줄이? 알았어 그럼 가야지 뭐. 오, 뒤에 또 이렇게 거의 뭐 편지까지 너무 감사하고 네. 아 이거 경매 농담입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나 보다. 고마워.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와